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아주 흔한 음식점을 한 군데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흔하다라는 말이 꼭 나쁜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주위에 항상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통용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바로 일본의 김밥 천국 요시노야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하가다 버스터미널에 와 있는데요. 이곳 1층에 요시노야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곳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여행 중에 요시노야 방문하려고 이동하는데 시간 쓰면 많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가장 방문하시기 편하신 곳이 하가다 버스터미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곳의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피나 코코아 같은 경우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하시는 만큼 여기서 가져다가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문 음식 나왔으니까요, 먼저 음식 모습 잠깐 보여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줬길래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줬길래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제가 선택한 메뉴는요, A 샐러드 미소시루 세트라는 거고요. 규동의 사이즈는 보통 사이즈입니다. 가격은 783엔입니다. 이곳 하가다 버스터미널점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가장 큰 단점은
한글로 된 메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여행을 하시러 후쿠오카로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목적이 여행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일본어를 해야만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 주위의 여러분들이 저한테 항상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행하려고 하는데 일본어를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목적이 여행이신 거잖아요. 즐기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소비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본어 전혀 못해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일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살면서 느낀 건데 일본의 식당들은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금액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만 지불만 하시면 그 소비활동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소비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실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여행하러 온 거잖아요. 즐겁게 당당하게 그림 보시고 주문하시고요. 거기에 적혀있는 금액만큼 지불하시고 맛있게 식사하시면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조금은 특이한 모습을 보고 계실 텐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다른 규동 영상, 그러니까 마츠야와 스키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먹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대학 시절 제 일본인 친구로부터 듣게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이렇게 먹고 있는 방법인데요. 규동을요 반 정도 먹으면 반 정도가 남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니쇼가도 넣고요, 그리고 간장도 넣고요, 시치미도 조금 넣어서 그렇게 해서 또 먹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규동 맛하고는 조금은 다른 맛이 납니다. 조금 시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 시절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이러한 식으로 해서 꼭 먹고 있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꽤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규동 먹는 김에 일본의 대표적인 규동 체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본에 3대 규동 체인이 있다라는 말들을 보통 합니다. 첫 번째 항상 나오는 것이 요시노야, 그리고 두 번째가 마츠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스키야라는 곳입니다. 첫 번째로 요시노야는요 규동 체인의 원조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가장 먼저 생긴 브랜드고요. 반면에 가장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츠야 같은 경우는요 영원한 2인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된장국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키야인데요. 이 스키야의 특징은 점포수로 따진다면 요시노야, 마츠야보다도 압도적으로 점포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조를 뛰어넘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원래는 이곳의 회장이요 그 요시노야의 중역으로 있었다가 회사를 나온 후 차린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시노야의 많은 약점들을 보완했기 때문이라고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료로 제공되는 커피나 코코아 등을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여기서 코코아를 마시고 나서 하루 식사를 마쳤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일본의 3대 규동 브랜드 중에서 우리에게도 익숙하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요시노야의 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후쿠오카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셔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면서요. 즐거운 여행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또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